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3분기 매출이 67조 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매출 66조 9,642억 원, 영업이익 12조 3,5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8%, 영업이익은 58.83% 뛰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잠정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늘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은 175조 2,600억 원, 영업이익은 26조 9,500억 원입니다. 네, 사업 부문별 실적은 어떤가요? 네, 당초 실적 악화가 예상됐던 반도체 영업이익은 5조 5,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보다도 소폭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4,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로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되던 스마트폰 등 IT 모바일 부문 매출은 30조 4,900억 원, 영업이익은 4조 4,500억 원입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도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보다 30% 넘게 늘어난 1조 5,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28조 9천억 원 등 올해에만 35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